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 탐방 소식입니다. 소개할 정원은 전주에 있는 정광량님 댁 정원인데 전형적인 생활 정원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디밭을 중심으로 사계절 꽃들이 식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 이제 상자형 텃밭 정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들어오는 넓적이 앞에 이제 그 잔디밭이 있고 저쪽 뒤쪽으로는 이제 바로 이제 교목들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퍼고라도 있고 이렇게 테라스 화단도 있고 상당히 아담한 그런 정원입니다. 그 입구에 계집도 있는데 계집 앞에는 이제 조그만 소정원이 있어서 여기 이제 도그스 가든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일단 전체를 한번 좀 스케치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남향이라 하루 종일 이제 햇볕은 잘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집을 짓고 난 뒤에 정원의 골격이죠. 큰 교목들을 먼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정원의 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저 입구에서 연구원까지 이제 이동하는 이제 동선이 되겠고요. 먼저 주인장과 짧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정원이 너무 이쁘세요. 얼마나 되세요? 만드신 지?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6년째 돼가요. 근데 처음부터 큰 나무들을 심었어요. 근데 벌써 6년 차에 그냥 아주 좀 정원이 이제 완성되다시피 했습니다. 면적이 꽤 돼 보이는데? 한 400평 부지가 400평 됩니다. 그 식물들은 뭐 한 400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됩니다. 나무들 있고 야생화 그다음에 일반 화초들 해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계절별로 좀 이게 대표적으로 좀 예쁜 것들이 뭐 봄에는 이제 튤립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물방초 지금 한참 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마가렛하고 샤스타 데이지 피고 또 이제 곧 크레마티스 필 것이고 크레마티스 피고 뭐 계속 연중 꽃이 피고 있어요. 가을에는 이제 뭐 그렇잖아 감국 그렇죠. 감국이 제주 감국이 있는데 12월 달에 핍니다. 그래서 연중 꽃이 있는 편입니다. 향도 남향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온도가 겨울에는 볼 게 뭐 있나요? 겨울에는 이제 뭐 잔디밭에 눈 내리고 나무에 눈 쌓이면 열매 같은 거 열매도 보고 장독대 또 눈 쌓이면 보기도 좋아요. 또 상록도 있고 또 막 힘들고 그런 거 한 가지 있으면 힘든 것은 그 잔디밭에 이제 아무래도 풀씨들이 날라오니까 풀씨들이 그래서 이제 그 풀 작업하는 것이 잡초 관리가 가장 힘들고 그럼 가장 즐거운 거는 뭐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면 맑은 공기에 또 이 꽃 피고 저 꽃 피고 하면은 그 꽃 보고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친구가 또 막걸리. 지금도 저쪽에서 친구하고 지금 막걸리 한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정원을 그 관통해서 저쪽 그 반대쪽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경사면 테라스 가든에 눈 측배이죠. 이렇게 기어가는 측배. 또는 이제 미스킴 라일락, 좀 향기가 좀 있겠네요. 또 위에 이제 공작단풍이라든지, 이제 황금색 실화배, 또 뭐 은사초,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뒷밭은 이제 텃밭이에요. 사실은 텃밭인데, 이제 앞에 일부 허브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볼거리하고 먹거리가 같이 있는 이렇게 층가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집에 방문한 것은 이 속세 때문이에요. 이 속세가 지금 자꾸 침범을 해서 좀 캐가 더 좋겠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들리게 됐습니다. 속새 참 예쁘죠? 상당히 식물계에서는 이제 고참에 속하는데, 먼저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키우는지 시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살아. 그래서 이제 한 포대 잘 작업을 해서 이제 꽃다발을 잘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발톱 꽃 종류들이에요. 색깔이 지금 이런 색깔도 있고 남색도 있고 그 어떻게 교잡이 돼가고 이게 핑크하고 연한 핑크 이게 새로 나온 좀 연한 색이 있고 그런 교잡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교잡에서. 그런데 선배님 집에서 교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절로 그냥 나서 뒤떨어지고 여기서? 네 이 자리에 형님 자연 교잡이 돼서 교잡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놈은 완전히 다 분홍색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그 생울타리인데 이제 백화등으로 이제 6월에 향이 대단하겠죠 이 근처에.
그리고 얘는 이제 미나리아집 중에 겹꽃이에요. 겹미나리아집인데 굉장히 지금 번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습기도 좀 있고 이제 반그늘진지기라 내가 여기다가 이만큼 심었거든. 예. 이만큼 심었는데 벌써 저기까지 건너가 버렸어. 이게 한 두 달 가나요? 겨울이니? 두 달까지는 안 갈 거야. 이제 옥자마죠. 정말 지금 현재 이파리도 참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송악덩굴 바닥을 까는 그런 지피식물로 많이 쓰이죠. 저 위에는 이제 이 참나리, 예, 좀 백합과 식물들이 있네요. 이 길이 참 예뻐요. 이렇게 물망초로 그 예쁜데 매일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겠죠. 상당히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칼라입니다. 이제 둥글레죠. 우리 자생 둥글레인데 예, 지금 한참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뿌리를 그 황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둥글레 차고 마시곤 하죠. 보통 이제 무늬 둥글레를 많이 쓰이는데. 얘는 요즘 정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초 종류 중에서 은사초예요. 근데 원래는 엄청 커. 지금 이놈도 잘라내서 이렇지. 봐봐요. 예, 예. 이렇게 여기를 잘라냈어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지 엄청 크거든. 얘는 이제 금귤인데 올해 실내 뒀다가 이제 5월이면 이제 밖에 내주죠. 얘는 감국이에요. 이게 제주 감국이라 개화가 좀 늦어서 11월 하순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입구에서 그 현관까지 이제 동선이에요. 아주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형 판석으로 아주 보기 좋게 약간 커브를 둬서 이렇게 잔디 아주 박아서 이게 디딤돈을 썼습니다. 이게 종종 조형물들도 있는데 조각작품이나 석등 이런 게 이제 잘만 활용하면 정원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베레스라고 이제 보통 암석원이 많이 쓰이는 키 작은 것들인데 한참 피고 있고 또 빈카라고 해서 이거 겨울에 이제 상록으로 월동을 하니까 지평으로 아주 훌륭한 소재입니다. 정 선생님은 전직 농과기 교사답게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흙을 만들어서 쓰세요. 정원은 이렇게 자연과 교감을 친해야 하니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5월이 되세요.